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갈수록 좋아하시는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 선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오늘 어디 갔다 오셨네요? 예, 그 이인호 여사분. 예, 저 대사분님. 인권, 예, 대사분. 인권 대사님. 예, 예. 예, 이인호 대사님. 그 초청 받아갖고 가서 그 10분 멘트하고. 아, 10분 멘트. 예. 예. 그 이인호 대사님도 연설하시고. 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으시더라고. 그분 완전 36년생인데 네. 목소리가 뭐 아, 완전 애국자시죠. 네, 전 저만 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아, 난 예. 네. 대단하시죠, 그분. 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애국자들끼리 뭉치셨네. 네, 이인호 뭐, 대사도 그렇고 홍수환 선수도. 아, 저한테 그렇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뭔 질문을? 다른 분이 아, 아 이예란 이예란 박사, 예, 예. 박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해? 그, 뭐 그랬죠. 뭐 정신 차려서 예. 난 좌우지간에 그 싫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한 길로 가야지. 그 뭐 통일을 왜 그렇게 원하느냐? 예. 국민이 원하는 통일이래야지. 예. 그걸 뭐 정치적으로 한 통일은 뭐 원하지도 않고. 예. 예. 형님 소신대로 말씀하셨네, 뭐, 늘. 그럼요. 평소 소신대로. 예. 예. 그, 아니, 저기, 전당대회, 그 뭐, 토론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저, 아, 국민의힘, 뭐, 이렇게, 당대표 나가는 사람들이 엊그저께 저 토론회 했는데, 방송 토론. 죄송합니다. 안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쪽 당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우리 뭐, 일본, 예. 지민도 예. 자민당 한 번에 우리는 몇 번입니까 지금? 그래, 나는 예?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하도 이게 무슨 뭐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직전에 뭐였어? 예. 자유통 아 자유한국당. 예, 뭐 그 전에 뭐 새누리당 예. 무슨 뭔 당 뭐야 이름이 예. 국민의힘이란 또 이름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아 그래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예. 그래도 제1야당인데. 당 대표한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이 야당이죠. 네. 뭐 뭘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아. 순수한 대한민국 예.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정치 안 해요. 근데 아, 나라 그, 망하는 꼴은 못 봐요. 그렇죠.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 정치는 안 하지만 안 해요. 홍수환 챔피언은 정치는 안 하지만 예. 나라 망하는 꼴은 못 본다. 예, 예. 아. 제가 참 아.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들 댓글을 저는 끝까지 봅니다. 요번에 한 1580개인가 그렇게 댓글이 아니, 있었는데 아니 그걸 다 보세요? 네, 저 다 봐요. 근데 야. 거기에 이 말을 썼더라고. 홍수환 씨는 권투나 하시지. 아 그런 사람이 그 말을 딱 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쪽 사람들 와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하려면 네. 제가 꿈 중에 꿈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예? 복싱 전용 체육관이에요. 아. 우리는 세계 챔피언이 44명이나 있었는데. 아, 없어요, 그게? 없어요. 복싱 전용 체육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세계 챔피언이 6명이거든요. 예. 걔들은 고라꾸행에서 그렇게. 고라꾸행 있지, 고라꾸행. 예. 그렇게 그 발전을 이루고 거기서 세계 챔피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 500평이에요, 500평. 예. 예. 예? 아, 근데 고라꾸행. 복싱 우리는 전용... 복싱 전용 체육관이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세계 챔피언이 프로복싱은 44명이나 있는데 아마추어는 금메달 3개다. 그런데 예. 아마추어는 뭐 전용 체육관도 있고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뭐 태능 선수촌님도 예. 있고 뭐 예, 예. 근데 좀 섭섭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아마추어 복싱이요 올림픽 못 나가요. 예산에서 다 졌기 때문에 예선에서 다 졌기 때문에 아... 아, 그럼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아, 예. 그 질문 참, 예? 이, 저. 어떤 분이 있었나요? 예, 복싱이나 하시지, 왜 그래. 그거 참 좋은 질문 하셨어. 아, 예. 아. 그래서 복싱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권투하는 사람이 권투에 전적으로 종사 못하는 환경이야. 아. 소도 엉덩이 있어야 비벼지. 아.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 통합이 안 돼. 합쳐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피아노 칠 사람을 복싱을 시키면 되겠어?
그렇지. 예? 그렇지. 어, 그렇잖아요. 같이 손으로 하는 예. 거지만 다르지. 지금 뭐 요새 뭐 국민의 짐이고 힘이고 난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아는 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사면 뭐 그 다들 반대했다며. 그 그랬다고 그러더라. 이거 예. 기사 난 깜짝 놀랐어. 기사 하나 보여주세요. 예? 아니 그 사람들 반대하면 안 될 사람인데 그 저 사면 요청 문재인의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요청할 것이냐 이런 당대표가 되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나경원 둘 다 제목에 보니까 X.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안 했대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나경원 씨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니까 사면 필요 없다 이런 뜻인지 네. 죄는 있는데 사면인지 그걸 따져줘야지. 아. 나쁜 애들이지. 이 사람은 무죄야, 무죄. 무죄가 왜 사면을 해? 무죄는 그냥 걸어 나와야지. 이제 석방이지? 그럼. 석방. 그럼. 예.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기사를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토론회를 했어요. 국민 당대표 토론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에게 사면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X를 들었네. OX를 아마 했나 봐요. MBN 토론에서. 근데 주호영, 조경태는 O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올려주세요. 그래서 X든 이유가 여기 보면 여기는 이준석, 나경원은 사면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여기 보니까 이준석은 문재인이 사면을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 해서 둘이 너무 잘 알잖아. 둘이 너무 잘 알잖아. 아, 그렇지. 90도 각도로 인사하던데. 아, 문재인하고 이준석하고. 보니까. 또 나보고 보라 그래서 나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역시 사면은 문재인의 결단 문제다. 그래서 뭐 요청하기도 싫다. 이런 얘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촌스럽게 이야기 좀 할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한 달은 나올 사람도 아니야. 안 나와. 아. 안 나온다니까 그 그렇지. 사람 성질이. 아, 내가 죄진 게 있어서 사면을 해가고 좋아서 나오지. 그 석방이면은 왜? 무죄 아니, 석방이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돼. 네. 네. 그리고 복싱으로 쉽게 이야기해 줄게. 네, 쉽게 복싱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링에 올라갔는데 안 싸워. 안 싸운다니까. 링이 올라가서 안 싸워 상대방하고 싸울 사람들이 안 싸우잖아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 힘인지 짐인지 이것들이 안 싸우잖아 그러면 선수가 안 싸우는 걸 어떻게 그럼 선수는 이제 우리 내보내지 말아야 내려와 내려와 그만둬 왜 그만둬. 국민 세금을 이렇게 공짜로 먹고 살아 그러게 아 목소리 커지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싸울 사람을 올려보내야지. 이것들은 103명이나 아니, 있는데 또, 하나도 안 싸워요. 거기다 또 싸우라고 뽑아줬는데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4회전 6회전 뛰어갖고 이겨보지도 못한 애가 지금 챔피언 되려고 그래? 당 챔피언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복싱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얘기하세요. 이제 아니. 복싱에 이제 프로 선수가 있고요. 4회전 선수가 있습니다. 4회전 선수는 말하자면 이제 그 아주 저 초급 선수들입니다. 거기에서 막 실전을 얻어야 6회전 그래. 선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챔피언에 도전하고 그래. 동양 챔피언 그래. 도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계 챔피언 도전하는데 이 세계 챔피언 도전을 당대표 도전이라고 보면 4회전도 안 뛴 선수가 다시 말해서 지금 영선이 아니 4회전에서 이게 6회전 올라가잖아. 근데 4회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데 그냥 맞바로 세계 챔피언 도전을 그건 세계 권투위원회에서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런 라이센스를 내줄 수가 없어. 전적이 없는데 그럼, 무슨 세계 챔피언 그럼, 도전이야. 그럼. 아예 박탈이잖아 그건. 영선인데. 아 그러네. 얘들 권투들. 그 우리가 애당초에 권투 이야기로 시작했잖아. 야, 이 네? 권투 룰이요. 아니 다 똑같아. 아니 이게 합리적이야. 권투 룰이. 이것들은 완전히 개판이네 보니까. 대선 이야기 해드릴까? 예 대선 예. 아니. 판정 잘못 개정하고 링 위로 올리면 레프리가 어떡할 거야? 올라온 숫자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러면 또 부정 투표가 되는 거죠. 부정 선거가. 또 부정 선거 되네. 예. 그럼 그거 왜 안 밝히냐고.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선수가 안 뛰는 거라니까 지금. 아, 선수가 안 뛰어요. 그러고 민경욱 대표 만났어요 내가. 예. 야, 안 뛰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뛰어줘 이것들이. 민경호 대표 혼자 그냥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고분분투에 부정선거 투쟁하느라고. 예. 오늘 책 하나 선물 받았어요. 예. 그거 드릴까? 뭔데요? 난 시간이 없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형님은 이거 우리는 이거 해야지. 아, 난 네, 그 댓글 읽고 얼마나 내가 네. 지금 기쁜지 몰라. 아, 난 그냥 콘트만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이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왜 떠드니? 내가 정치인이니?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형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좀 하게 해달라는 거고, 에? 다 그래. 예술인들은 우리 무대에 예술 좀 하게 해달라는 거고, 교회에 나가는 분들은요, 우리 기도하게 교회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님. 장사하는 어머니들이, 네. 저도 장사하는 어머니가 저 키웠잖아요. 네, 아, 그러시죠. 장사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세금 내고. 이분들 무시하면 뱉기. 그럼요. 벌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줄 네. 알아야 돼. 아니,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아니, 주들은 뭐, 막, 저, 지난번 선거 때도 보니까 막 수백 명 모이고 막 유세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는 그거 인원 정해서 못 탄압하고 못 하게 하고 예배 못 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데 광화문 집회는 왜 못 모이게? 얘들 그 뻘갱이들이 네. 뻘갱이하고 극과 극이 예수님 크리스찬들이거든. 아 좌파도 극과 극이에요. 네. 좌파 네. 뭐 주사파 네. 뭐 김일성 그쪽 동네 네. 이런 애들하고 우리 예수님 크리스찬하고는 반전반대지.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이지. 그러니까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을. 그러니까요. 예. 저도 교회 장로거든요. 그러니까요, 형님 예. 장로. 저는 만년설이 집사입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 계속 그 일하는 게 뭐 우리 운명이네. 예, 모태신앙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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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이 저 교회가 극과 극이니까 자기네들로 말하면 저 적이야. 이 크리스도가 적이니까 그것도 적 중에서도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뭐 특수부대 이 정도로 강력한 적이니까 이거부터 없애려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고선 이제 광화문에 나오는 진짜 그 애국투사들 요거 탄압하고. 근데 네. 교회가 탄압이 됩니까? 아 이거 안 돼. 교회는 탄압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교회 탄압한다는 지금 세계 뉴스에 나가고 그러니까. 세계가 알고 있어요. 어찌 코리아에서 교회를 탄압하느냐.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건 인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세계적으로도 고립이 되면 예. 그 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 동지들 컴백도 안 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 예. 이제 안 돌아오는 이 뻘갱이들 이제 어떻게 그 벌을 받을지 아니 여기 좀 나 좀 만나게 좀 해줘 내가 이게 좀 좀 해서 형님 뭐 아니 겁나서 만나겠어요 원투 스트레이트 뽑으면 다 가는데 아니 너무나 주먹 안 쓴다고 너무나 불쌍한 거야 아니 세계 공산주의의 결과도 알고 네. 이북의 결과도 알고 네. 그다음에 이북의 그 백성들을 굶겨서 죽였는데 백만을 예, 어? 그렇지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끼만 걸러도 얼마나 배고프냐고 그럼요 그럼 백성을 그렇게 굶겨 죽이는 게 그게 정치냐고 어? 근데 이 이북 공산주의는 제대로 알아서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북 같은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없어 없어요, 예. 없어요. 그거는 별정주의 별정인데 예. 그거를 추종하잖아요 또 그거를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되는 건데 안 올라가고 여기 사는 것부터가 이중인격자들이지 배신자들이지 그러네. 주들이 배신자들 변절자들이네 그럼. 여기서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그 뻘겋게 주장하는 건 주사파 주장하고 네. 에, 북한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에? 근데 이건 뭡니까? 에? 형님 뭐 이거 오면은 이거 아, 불만이세요 그거? 아니 나 지휘 본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 사면 요청 안 한다는 그 자 이것들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네. 제가 오늘도 많은 여론들을 제가 들었는데 네. 이번 대선에 지면 우리나라는 끝난다고들 그렇디다 예 네, 끝나요 네? 끝나요 예 네.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럼 그 책임 누구야 1차적 책임이
만약에 주사파가 한 번 더 집권하잖아요. 제2의 문재인이. 그럼 끝나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누구 책임가 하면 네.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그런 게 책임을 져야 돼. 아, 원래 빨간 건 그렇지. 말고. 말고. 그거 말고. 얼 퍼런 척 한 놈들이 빨간 거 하고 둥조한 놈들.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배신 때린 애들부터 그건 아 그건 그렇지. 그때부터 갈라야 돼. 우파 정당이라고 한 놈들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그럼. 석방 저 사면 뭐뭐 뭐 필요 없다고 한 이거. 그렇죠. 쟤네들이 페널티킹으로 이긴 거야. 그렇지. 예. 우파들이 다 지들끼리 배신하고 해갖고 내려놓으면 지네들이 될 줄 알았지. 솔직한 이야기로. 그죠? 그렇게 내려놓으면 지들이 될 줄 알았지. 그렇지. 내려놔야 돼. 얘네들이 차고 들어온 거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하다 또 그 꼴 날 수 있어요. 또 그 꼴 나면 굉장히 뭐 우리가 밟아야지 뭐. 그러니까 어떡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4.19 학생, 네. 5.16 군인. 네. 자, 인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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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진짜. 네, 진짜. 예. 예. 예, 홍수환. 무능계는 무능계는 안 짖어요. 무능계는 안 짓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얘들이 못 알아듣고 까불면 벌써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지까지 그래. 해봐야 뭐 그런 식으로들 알고 있지 지금. 아니 이것들은요 그걸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그 집회 때요. 8.15 집회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에 뭔가 보여줬잖아요. 진짜 예. 엄청난 인파가. 그 다음에 3.1절 집회를 하는데 몇 달 안 됐잖아요. 3.1절 이야 얼마나 철통봉쇄를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그렇게 이쪽 저 형님 국민학교 네. 나온 주변을 바리케이트 그 다음에 경찰차로 2중 3중으로 골목도 못 네. 들어가게 저도 와. 그때 있었는데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까? 네. 엄청나게 막았어요. 저는 취재하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철통처럼 막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막았더라고요. 오늘 그 이인호 그 네, 대사님 대사님께서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인호 그분께서 가장 슬펐었던 순간이 네. 10월 3일날 개천절날에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을 때 네. 그때 전 세계 뉴스에 CNN, 뭐 팍스 뉴스, 뭐 하나도 저기 그 BBC 월드 뉴스도 네, 네. 그렇고 전 세계에 한 번도 비치질 않더래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고 아니, 오늘 그 대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통제 당했구나. 그럼 여기서 통제를 하는 거야. 여기서 통제를 한다니까. 예. 네. 못나. 아니, 전 세계 역사상에 근천만이 모였는데, 그때. 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 인파가 모인 게. 네. 아, 홍콩 시위요? 그거가 되면 인구로 봐서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우리 집이 조그맣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보면 커 보여. 잘 사는 것 같이. 그리고 홍콩의 그 뒷골목에서 보여도 큰 것 같지만. 아니, 거 가봤어요, 저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의 요 광화문 그렇게 꽉 모였을 때 그거 비쳤으면 세계도 뭔가 달랐을 거야. 지금 솔직히 미얀마 사건은 얼마나 지금 세계 그렇죠. 뉴스에 떠듭니까? 왜 우리나라는 안 갔는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곳곳에 다 박아놓고 있는 거야. 네.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니까. 야. 이것들이 언론을 이런 식으로 잡아. 왜냐하면요, 이 외신이라는 건요, 서울발에서 뭐가 터지면 그걸 인용해서 보도하는데, 서울발에서 그 사진들을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야 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네, 괜찮아요. 아유, 또 흥분하셨네. 네. 원투 스테이트 또. 오늘 잘못 걸리면 그냥 얻어 맞는다. 그러니까, 이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배반할 때 했을 때는 더 맞죠. 아, 그죠? 그렇죠. 예. 얘는 배반할 애가 아닌데 배반했으면 매일 더 맞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니, 형님, 그거 한 놈만 이름 대주세요. 배반하지 말아야 될 놈이 배반. 아니, 그. 한 놈만. 무능계는 안 짖으니까. 예. 예. 무능계는 안 짖어요. 예. 예. 저만 알고 있을게. 나중에 잘해드릴게. 예?
잘해드릴게요. 혹시 당대표 나간 놈 중에 한 놈 그놈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표요? 난 당대표 신경도 안 써. 난 당대표. 당대표가 누군지 신경도 안 써. 아, 예. 거긴 누가 되든 상관없다. 거긴 관심 없다. 관심 거기 없다. 선수. 예. 내가 보기에는 다른 막 이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예. 이봉규 여기에도 한번 출연을 했다 그러대. 도태우라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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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사람, 이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아, 도태우 이거를 전략적으로 해서 최고위원 요번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부정선거에 열심히 싸웠어요. 밀어봐 주세요. 예, 열심히 싸웠어요. 예. 진짜 싸울 줄 아는 예. 선수야. 예. 그런 사람을 링 위에 올려야지. 그렇죠. 싸울 사람을 올려야지. 올리면 뭐 싸우지도 않고 이러고 예. 앉았는데. 예. 의도 맞고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그래도 이 큰 텔레비전 안 봐도 친구들한테 카톡은 오니까. 예. 카톡 아, 보고. 도태우 변호사가 최고위원 이번에 저 출마했는데 부정선거 그런 사람이 이제 예. 당에 들어가서 예. 저 최고위 회의할 때 부정선거 예. 밝히자고 막 예. 해야 돼. 이름도 좋아. 우량한 태도로 도를 지킬 것 같아. 도태우.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도태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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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구 변호사 등등등. 예. 박근혜 대통령 그때 변호한 팀 중에 하나예요. 예. 예. 하여튼 그 지금 뭐 이 TV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 내 학교 후배 누님이시도 하고 아, 박지만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님이었는데 예. 부디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이 얘기 했는데 이건 뭐 전부 순전히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 미국의 케네디가가 있잖아요. 네. 부시가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가가 네.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대통령 했고 이제 한 분은 총탄에 참 그럼요.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진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네. 정치 명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세운 가 아니에요?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그 박지만 회장의 자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자식이. 네. 그 케네디가의 자식들처럼 여기서 난 정치했으면 좋겠어. 아. 그 명문가의 혈통을 그 이어서. 길이 있죠. 네. 네. 길이 있어요. 좋은 말씀. 저 개인, 네. 순전히 개인 네.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케네디가도 네. 그 케네디 주니어 때가 아니고 그 그치? 밑에 때지. 이제. 그러니까 밑에 때. 그러니까 네. 권투도 네. 3대가 잘해. 바로 밑은 잘 못하더라고. 아, 그게 있구나. 아들도 이거 좀 시켰는데 아니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아, 내 손주. 아, 손주 꼰주해요? 애가 디트로이트에 살아 지금. 아직 핵 꼰주해? 예, 예. 오, 예. 야, 그게 있구나. 3대가. 예. 그러면 이제 박지만의 3대. 예, 박지만의 손자. 아들, 아, 손자가. 아, 정치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손자. 손자지, 그러니까 손자, 3대가. 한번 기대해보세요. 기대하고, 네. 우리나라에도 케네디가처럼 그 명문 박정희가의 네. 3대가 그래서 싹, 네.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네. 아주 그냥 복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뭐. 복수, 그냥 싸그리 그냥 이 뭐, 뻘갱이들 그냥 아주 그냥. 복수가 되죠. 네. 이제 뭐 완전히. 진짜, 아유. 그. 물하고 아니 물하고 기름하고 딱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에는 학생, 두 번째는 군인, 세 번째 국민일 때는 네. 다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 해서 미국에 의한 독립이었거든 간접적으로. 예, 네. 네, 그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국민이 봉기해서 우리가 찾으면 이건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네. 국민 맛 좀 봐라. 이번이 네. 국민 차례다. 네. 그리고 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그냥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지 여기 미국 안 떠나요. 뻘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미국 안 떠나. 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 그럼. 미국이 떠나요. 네. 네? 지금 미국 떠난다고 해서 벌써 이거? 아니 얘네들은 아이고, 얘네들은 참. 지금 그거예요. 혁명이 뭐냐면 미국 애들 보내고 그럼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쳐서 지네 세상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꿈꾸고 있는데 꿈 깨라 이 뻘갱이들아.
꿈깨란 얘기죠? 제발 꿈 좀 깼으면 좋겠어. 안 떠나. 아이고 참. 이제 국민의 맛 좀 봐라. 야, 얼굴이 뭔 줄 아세요? 얼굴? 얼굴 뭡니까? 얼굴은 얼이 있는 굴입니다. 아, 얼이 있는 굴. 얼이 있는 굴. 아. 이 자유민주, 네. 선한이라는 사람, 네. 악한 사람들, 네, 이 얼이 없어. 아. 얼굴 자세히 보세요. 아. 얼이 없다니까. 야, 그러네. 네. 얼이 없다니까? 아, 문재인 얼굴도 이상해지고요. 김어준 같은 애들 얼굴 보면요. 아니, 그건 얼 소리도 못 내.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아니, 그냥 아니, 무슨 얼, 얼, 얼이야. 죄송합니다. 예. 그건 이제, 아유, 김어준은 급이 안 되고. 아, 그리고 지난번에 왜 우리, 난 그런 게 싫단 말이야. 뭐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무릎 딱 꿇었어. 무릎 꿇는 거 어떻게 보면 안 줄 아세요? 예. 플로어에 닿아야 돼. 그렇지. 권투도. 아, 제가 저 6.25 영웅 말씀이시죠? 그렇죠. 권투도 시야마다 다운. 그러면 뭐예요? 무릎이 땅에 닿거나 공댕이가 땅에 닿을 때 카운팅이 시작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그 순간적으로도 문재인 그 사람은 이 무릎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어정쩡하게 숙인 거야, 그냥 그럼. 숙인 거. 그럼. 그것도 그 위장을 하더라고. 여기 백성엽 장군님 그 맞이할 때도 여기 주한미국 대사가 딱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지.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시진핑이나 뭐 김정은이 만나면 난 사실 그때 무릎 꿇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 핑계. 그렇지. 당신 왜 그 바이든하고 짝짝꿍 됐어? 그래. 6.25 영웅하고 거기선 영웅이지만 우리한테는 왼수 아니야. 그러면. 아, 내가 언제 무릎 꿇었나 그러지. 그냥 쇼만 한 거예요. 진핑이 형님, 난 쇼만 한 거야. 야. 정은이 동생, 야 동생이라고 그러지도 않구나. 위원장 각하 이럴 거야 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알겠습니다. 아니고. 아, 국민이 일어날 차례다. 야. 국민의 원투 스트레이트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봐라. 천만 명이 원투 스트레이트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 문은계는 안 짓는다. 문은계는 안 짓는다. 야, 그건 문은계는 안 짓는다. 아니 문은 범도 으르렁 안 돼. 그냥 예. 와서 물어버리지. 그러네. 형님 범띠 아니에요? 범이지. 예, 저는 개띠입니다. 개, 개가 감이 나오고 맞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진돗개는 네. 이게 채구는 작아도 이게 또 저 범하고도 막 맞짱 뜨고 이런데요, 진돗개는. 그 범하고 맞짱 뜨는 거는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저 시라손이라고 있어요. 아예예. 예, 예, 예. 그 저 아, 링스라고 아, 예, 예. 시라손 있고 한데. 아니, 우리 개는 때로. 예, 들깨들 때로다가 네. 예. 요새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예. 어쩌면 그렇게 정치들을 못하시는지 이 거기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주 입들이 거칠어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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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입들이 거칠어졌는데 개는 예. 욕하지 마세요. 예. 아, 개는 개는 밥 준 주인 안 물어요. 그러니까. 개는 주인 죽으면 슬퍼해요. 내 선배가 그래. 선배가 돌아가셨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돗개가 며칠을 있다가 죽었어. 아, 충성스럽네. 그럼요. 이 개만 또 못한 것들이네. 이거 그게 욕이지. 예? 그게 욕이지. 그러니까 개 뭐 같은 주들 키워준 주군을 말이야 저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놓고선도 지금도 사면 안 한다. 아, 그 얘기 안 꺼낸다는 게 이게 개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아,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와, 뭐, 쫙, 몰아가시길래. 아, 나 여기 올 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 근데 리드를 참 잘해주시네. 애만도 못한 것들이네, 보니까. 그럼요. 주인을. 그 네. 인간하고는 가장 가까운 동물이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돗개만 못한. 그래. 네. 그, 저, 그 전투 나갔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그건 1년 만에 들어온 주인도 알아가지고 막 얼마나 그렇더라고. 얼마나 핥아줘요. 야, 아니 뭐 진돗개 무슨 이런 명개 말고 네. 똥개도 지 주인 알아. 똥개 형님 그냥 작정 똥개도 네. 이건 똥개만도 못한 것들이 에이, 아이,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죠. 아, 홍수환 TV 예, 예, 이거죠. 복싱, 홍수환의 복싱 TV. 예. 예. 아니,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늘었어요. 가끔. 예,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 라이트 후까지 되네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 마치겠습니다. 아유. 아유.